안녕하세요.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. 저는 상당히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현장도 이렇게 좋은 곳을 답사를 해보고 경치 좋은 곳을 구경하러 나올 때는 이렇게 항상 저는 좀 즐겁답니다. 이런 아주 절벽도 조그맣지만은 절벽도 아주 수려하고요. 수려한 절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런 경관도 감상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?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은 아니거든요. 이런 경관도 볼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강원도 생활에 비교적 참 만족을 합니다. 오늘의 현장은 횡성군 서원면에 있는 것이에요. 서원면에 있는 건데 굉장히 경치가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. 쭉 한번 돌아볼까요? 이렇게 계곡이 맑고 정말 좋잖아요.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경치를 감상하면서 물건도 한번 답사를 해보는 기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현장은 횡성군 서원면에 있는 거고요. 이렇게 한적한 곳에, 그러나 너무 2차선에서 멀지도 않으면서 조용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부지를 한번 와봤습니다. 전체 계획을 미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, 계획관리적으로서 약 한 360평인데 하천부지를 한 700평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천부지 포함해서 한 700평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거의 이 본부지 오늘의 매물의 반 정도는 국가 땅을 점유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와봤고요. 쭉 이렇게 한번 둘러볼까요? 앞에는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있네요. 그런가 하면은 올해는 좀 봄이 좀 빨라가지고 벌써 버들강아지가 피기 시작하네요. 이 부지 바로 앞은 이렇게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죠. 잘 한번 물소리를 들어보세요. 혹시 카메라를 통해서 물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. 정말 맑은 계곡입니다. 횡성군 서원면에 있는 거고요. 양평 경계에서 한 15분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 부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북원주 아시아하고 소통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 북원주와 인터체인지, 제2영동고속도로 북원주 인터체인지에서 한 15분 정도 그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도로가 개통이 되면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현재는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짓고 있고요. 이 비닐하우스는 하천부지 안에 있는 것 같고요.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도 이미 들어와 있고 도로도 해결되고 완벽하게 해결된 것 같아요. 쭉 한 바퀴를 돌아볼까요? 굉장히 길죠. 전체적인 이 땅의 형태는 길게 생겨가지고 조금 못생긴 것 같아요. 하지만은 한 350평 정도 이 땅 면적만큼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활용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. 전체 가격은요, 조금 이따 공개를 한번 해보고 현장 한번 둘러보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이 앞에서 보는 경관은 이 부지 앞에는 이 건너편에 보세요. 건너편에 보시면은 이 소나무가 너무 아름답죠. 정말 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. 한번 관심있게 볼만한 땅이거든요. 관심있게 볼만한 땅이어서
어떠세요? 구경하실 만 하겠죠? 예. 자, 오늘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부지의 면적은 360평입니다. 360평이고요. 이런 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땅인데 이런 거 굉장히 드물죠. 하천 부지를 한 350평 정도에서 한 700평, 전체 면적을 한 700평 정도 활용하고 있거든요. 오늘의 매가는 이것이 지금 1억 2천입니다. 1억 2천인데 굉장히 보기 드문 땅이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상단에 좌측 상단에 저희 전화번호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. 오늘 아주 훌륭한 물건을 본 것 같아서 경관이 참 좋은 물건을 본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맑은 개울이 붙어 있고 이런 경관이 정말 뛰어난 경관이죠. 뛰어난 경관이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. 쫙 깔려 있으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? 자,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좀 주시기 바라고요. 좌측 상단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산골 전원지 대기하기에서는 역시 구독하기나 좋아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